Just kidding. Wouldn't that be cool? Wouldn't it start your crush? That would be cool. Navajo word of the day is Dal Kane. 자,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. 한 번 더. Navajo word of the day is Dal Kane. 달카네. 자, 이게 나바호 사전 아닙니까? 그죠? 나바호 원주민,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지금 이 아시아에서 저 어디 저 한경도나 저 위에 우리 그 고구려 땅에 살던 사람들이, 어떤 사람들은 몇몇은 이쪽 아시아에 남고 몇몇은 아메리카로 넘어간다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이 사진에는 아쉽게도 지금 이게 스위트라고 지금 스위트라고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캔디라고만 지금 밖에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저기서 뭐 쿠키나 과자, 달달한 거, 달달한 과자 얘기 지금 안 나와서. 그래서 저기서 지금 화면에서 말했다시피 달카네 이렇게 말합니다. 달카네.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뭐 달고나 커피가 유명한 게, 그 아시아에서 아시아 남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쪽 땅으로 흡수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1950년도 그죠? 코리아 워가 있지 않습니까? 6월 25일 날 새벽에 코리아 워가 있다고. 코리아 워가 그죠?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950년대 12월 달부터 이제 저 한경도에서 배를 타고 쭉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부산 거제도로 이렇게 온다 말입니다. 여기서 많은 한경도 요 언저리 살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, 달고나라는 말을. 자,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나바호 이런 사람들이 부산 거제도에 살면서 이게 지금 경상도 사투리가 지금 된 것처럼 돼 있거든. 이 지금 이 사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나바호 말이 경상도 사투리 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이나 네이버 언어 어학 사전에 보면은 뭐 경상도 사투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, 모르면 뭐 강원도 사투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언어가 많다.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니까 이게 달고나가 나오네요. 그죠? 달카네, 달카네, 달카네. 우리말로는 달거나, 달고나. 이 스위트 원. 자, 여기서 뭐 지금 캔디라고 돼 있는데 요것만 살짝 한번 읽어 보면은, 이게 지금 L, 이게 지금 옆에 그 짝대기가 하나 지금 꺼져 있는데, 이거는 여기 지금 보면은 TL 대가 T, L에 하나가 지금 꺼져 있는 게 슬러시 L이라고 합니다. 슬러시 L, 슬러시 L 발음이 지금 우리가 지금 흐하고 스하고, 슬러시 L이 이 흐하고 스하고 이 중간 발음, 그냥 흐, 스 이거를 한꺼번에 발음해야 되는 아주 고난도의 언어를 하고, 발음을 하고 있더라고요. 여기 지금 슬러시 L 발음이. 그래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, 그 다음에 요 지금 어퍼스트로피 K 다음에 이거 하나 지금, 그래 보통 이 사람들 적기로 뭐 요런 식으로도 적고 하던데, 여기 짝대기를 하나 끄어주더라고요. 그래 요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. 요거는 또 이 발음은 우리가 지금 하라해도 못합니다. 이거는 아흑에스디시 발음이 나가는 거를, 나가려고 하는 발음을 홀드, 이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홀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홀드, 잡는다. 공기가, 에어가 나가는 거를 뭐 어느 정도만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딱 홀드, 잡는다. 그래서 이 발음이 이렇게 그 하고 발음이 내는 게 아니, 발음을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목이 꽉 조여질 때, 우리가 숨이 콱 막힐 때 그 느낌. 아흑에스디시. 아흑에스디시. 그래서 이거를 캔디라고 발음을 합니다. 근데 쉬운 거는 요건데, 여기 이 사진은 이 뚜껑이만 뚜껑, 이게 없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. 여하튼 그 유튜브에는 우리 저 젊은 강사인데, 우리 그 강사 선생님께서 친구들하고 사촌이라고 돼 있는, 사촌과 이렇게 가가지고 어느 행사장에가 이런 생활 나바오 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그래서 달카네, 우리말로 달고나, 나바오에서 왔다,
라는 겁니다.